영상을 보신 후엔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저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안녕하세요. 줄라입니다. 오늘은 다시 배우는 왕초보 생활 영어 70강입니다. 자, 오늘은요. 형용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형용사라 함은 명사의 모양, 색깔, 성질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꾸며주는 말이에요. 자, 형용사는 누구를 꾸며준다고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라고요. 자, 그럼 형용사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자, 여기 형용사들이 있어요. nice, 멋짐, famous, 유명한, popular, 인기 있는, smart, 똑똑한, important, 중요한 이라는 형용사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형용사의 특징을 보시면요. 뭐뭐은 하고, 유명한, 은, 인기 있는, 똑똑한, 중요한 하고, 뭐뭐은으로 끝나고 있죠. 이렇게 형용사는 뭐뭐은으로 끝나요. 자, 끝! 요렇게만 알아주시면 돼요. 형용사는 뭐뭐은으로 끝난다. 자, 그럼 형용사는 누구를 꾸며준다고 그랬죠? 명사를 꾸며준다고 그랬죠? 명사. 명사를 꾸며주는데 명사의 어디에서 꾸며줘요? 앞에서, 명사의 앞에서 명사를 꾸며줘요. 자, 그럼 nice, 멋진, famous, 유명한, popular, 인기 있는, smart, 똑똑한, important, 중요한 이라는 형용사들이 있어요. 자, man, 남자라는 명사가 있어요. 자, 멋진 남자, 유명한 남자, 인기 있는 남자, 똑똑한 남자, 중요한 남자라고 이렇게 명사를 꾸며줄 거예요. 그럼 명사 어디서? 앞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명사 앞에 형용사를 써주면 되겠죠. Nice man, 멋진 남자, famous man, 유명한 남자, popular man, 인기 있는 남자, smart man, 똑똑한 남자, important man, 중요한 남자, 이렇게 되겠죠. 명사의 앞에 형용사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명사 앞에서 형용사가 위치하면서 명사를 꾸며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뭐뭐 thing, 뭐뭐 body, 뭐뭐 one으로 끝나는 대명사. 대명사 또한 명사죠. 대명사는 형용사가 어디에서? 뒤에서 꾸며줘요. 자, 그럼 someone, 어떤 사람이라는 대명사가 있어요. 자, 그럼 자, 우리가 배웠던 방법대로 하면 nice someone이라고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대명사를 꾸며줄 때에는 형용사가 뒤로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someone nice라고 해줘야 멋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thing, body, one으로 끝나는 대명사는 이렇게 형용사가 대명사 뒤에서 꾸며줘요. 자, 그럼 자, 유명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중요한 사람하고 someone을 이용해서 말을 할 거면 자, someone 여기도 one으로 끝나니까 one으로 끝나는 대명사는 형용사가 뒤에 써준다 했으니까 유명한 사람, someone famous. 여기는 당연히 어떤 사람이 들어가겠죠. 자, someone popular, 인기 있는 사람, someone smart, 똑똑한 사람, someone important, 중요한 사람하고 대명사 뒤에서 형용사가 꾸며주고 있죠. 자, 그럼 나는 유명한 가수입니다 라고 말해 볼 거예요. 일단 나는 가수입니다. 나는 I am 뭐뭐이다. 뭐래요? A singer, 가수. I am a singer, 나는 가수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유명한, famous. 자, famous를 넣어줘야 되는데 형용사를 여기 singer, 명사 보시면 어때요? 그냥 단순한 명사이죠? 대명사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가 명사 앞에서
I am a famous singer.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자, 나는 매운 것을 먹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매운은 spice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어떤 것 하고 something. I want something. 나는 어떤 것을 원해요 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거 원한다 했죠? 매운, 매운 거. 자, 그러면은 something이니까 자, 이렇게 대명사 어디에서? 뒤에서 spice. I want something spice 이라고 하면 나는 매운 것을 먹고 싶어요. 자, 세 번째. 키가 큰 사람이 필요해요. 자, 큰, 키가 큰은 tall이죠. 그래서 I need, 나는 필요해요. somebody, 어떤 사람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 키가 큰 사람. 그런데 여기 마찬가지로 body 하고 나와 있죠. 이렇게 대명사가 나올 때에는 형용사가 어디에? 뒤에. 그래서 tall. I need somebody tall.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자, seven. seven은 뭐예요? 7이죠, 숫자. seven is. seven은 7은 뭐뭐이다. 뭐뭐래요. 뭐뭐래요? lucky number, number lucky. 자, number는 숫자라는 명사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가 어디? 명사 앞에. 그렇기 때문에 lucky, 행운의 숫자이다. 그럼 앞에가 되겠죠? lucky number. seven is a lucky number. 자, 밑에 볼게요. there's, 무엇무엇이 있어요. long, 잘못된. long은 잘못된 이라는 형용사죠. 근데 something, 어떤 것. 자, 잘못된 무엇이 있다 라는 뜻이 되겠죠? 뭐가 잘못됐대요? with my computer. 내 컴퓨터가. 아, 내 컴퓨터가 지금 문제가 좀 있어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something 하고 대명사네요. 대명사일 때는 형용사가 어디에 위치한다 그랬죠? 대명사 뒤에 위치한다고 그랬죠. 그럼 long something 아니고 something long이 되겠죠. There's something wrong with my computer 라고 하면 내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요. 이런 뜻이 되겠네요. 어때요? 굉장히 간단하죠? 명사는 형용사가 명사 앞에, 대명사는 형용사가 대명사 뒤에.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오늘 줄라이에 다시 배우는 왕초보 생활 영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주자주 반복해서 봐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